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지하철을 이용해 봤으니 진짜 불편함이 무엇이고 또 어떤 걸 개선해야 할지 다들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. 지도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짜잔! 드디어 이렇게 결과물이 네. 나왔습니다. 네, 우리 노력이 모두 들어간. 네. 이 지도 한 장으로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얼마나 뿌듯할까요?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플을 제작 중에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노력 많이 해주시고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최고의 한수인 것 같아요. 시민의 한수! 완성된 지도 보여주러 가봅시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제보자 박수. 맞으시죠? 네, 맞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이호진입니다. 네. 평상시에 좀 지하철 이렇게 이용하시면 네. 불편하신 점 굉장히 많으셨죠? 엄청나죠. 그래서 네. 앞으로는 좀 편리하게 네. 이용하시라고 환승 지도를 만들어봤습니다. 기대되시죠? 네, 저도 기대됩니다. 자, 아까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후 승강장으로 내려갑니다. 이야, 장애인 칸까지 한 번에 쭉쭉. 네, 아까 저는 여기서도 헤맸었거든요. 그런데 지도 덕에 시행착오가 줄어 지하철 탑승까지 일사천리입니다. 네. 지금 시간 얼마였어요? 12분. 야, 절반 이상이 지금 절약이 됐습니다. 네. 이제 본격적으로 환승지도의 능력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. 지도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으니 다음은 2호선 합정역 대합실을 찾아갑니다. 오라, 지도 따라가니 쉽고 빠른데요. 아이고, 원주 씨,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. 이게 내비게이션처럼 네. 음성 안내되면 좋겠네요, 핸드폰에서. 아, 그렇죠. 최고죠. 처음 가보는 역, 뭐 이런 복잡한 역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데서는 그냥 이 공간 안에서는 전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아, 네. 아. 자, 여기에서 또 스타워치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? 40분입니다. 40분이요. 이야, 수치로 보니 환승지도의 효과가 더 와닿는데요. 제보자의 마음에 쏙 든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이 환승지도를 이용해 보시니까.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네. 쉽게 또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되게 답답한 게 후련해질 것 같아요. 아유, 저도 행복합니다.